네. 2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여전히 유동성 장세 강합니다. 제목을 한번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는 유동성 장세인가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지금 우리 시장의 좌표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지난주입니다. 설 연휴 전까지 우리는 뭐 월화수 사흘밖에 못했습니다만 목금장은 없었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절을 앞두고 이틀 동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가 지난주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홍콩과 항셍도 홍콩 항셍이나 항셍 H는 나쁘지 않았고요. 이거는 뭐 거의 미국 나스닥 S&P 다우를 갖다가 압도했고 우리 한국은 그냥 약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한몇주 조금 지지부진한 거 했습니다만 조금 시야를 넓혀 보시죠. 최근 3개월입니다. 최근 3개월이면 그러면은 1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여전히 코스피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1위고요. 코스닥도 상위권이죠. 이거는 뭐 미국 나스닥도 제끼고 뭐 홍콩도 제끼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5년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정도 지난 주말까지 한국 증시 위치는 여기입니다. 중간은 합니다. 중간은 하고 거의 재밌는 것은 홍콩 항셍 지수하고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5년간 주요 증시 아르헨티나는 제끼고 역시 나스닥입니다. 미국 나스닥이고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 5년간 보시면은 중국 본토는 조금 하위권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 앞서 최근 3개월 동안에 터키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나름 상위권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5년을 갖다가 해보니 터키는 유일하게 남들 다 그래도 조금씩은 오르고 많이 오르고 했는데 터키는 이 와중에 5년 동안에 마이너스 97.8%의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최근 들어서 터키가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것이죠. 이렇게도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일간 차트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설로 쉬던 주말인데, 눈길을 끄는 건이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거래,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 경신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매수와 매도가 부딪히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시각으로 모든 세계 증시의 주요 증시들의 한번 키높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이 우선 검은색 점선은 2018년 1월 말 2월 초, 2018년 2월 초 굉장히 모든 시장이 한번 쿵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한 10년 정도 달려오던 증시가 한번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고점을 올려갑니다. 이 검은색 선은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작년에 코로나 때 이렇게 밀렸다가 쭉 올라왔는데, 그러면 2018년 이 무렵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 85%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지금 과매수 국면이죠. 위클리로 보더라도 이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는 거, 나스닥은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우는요? 나스닥하고 굉장히 그림이 약간 다릅니다. 고점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나스닥보다는 덜 다이나믹하죠. 2018년 1월 말 내지 2월 초 대비 18%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독일은요. 5%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입니다. 얘는 2018년 그때 2월 초 이후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 미국 증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거꾸로 지다가 작년 3월 그렇게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린 중국이 이 정도밖에 충격을 안 받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아직 여력은 있어 보이죠? 우리 코스피도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은 미국 증시하고 다른 모습이죠. 고점끼리 연결한 선은 코로나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코로나 충격받고 올라왔는데 2018년 2월 초 대비 20.4%. 어떻습니까? 중국, 독일, 하다못해 다우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게 코스피입니다. 우리 시장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코스닥은
2018년 2월 대비 5.6% 올라와 있고요. 얘도 지금 고점을 이렇게 추락하다가 지금 여기서 엄청난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2부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 증시가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저 일부만이 참여하던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설 연휴 한 거래일 기준으로는 목금 그리고 캘린더로는 토일까지 4일을 쉬면서 빨리 월요일만 와라라고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적게는 세뱃돈 받은 거에서 많게는 뭐 연말 정산 환급 받는 걸로 이런 걸로라도 나 주식 시작해볼래 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코스닥도 나스닥처럼 이 거래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사는 쪽도 많고 파는 쪽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까 한 최근 5년간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홍콩 증시하고 우리 한국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 월간 차트 보시면은 이때 97년, 98년 그때 동아시아 외환위기 갔을 때 61% 빠집니다. 고점 대비. 닷컴 버블 때는 고점 대비 55% 빠지고요. 금융위기 때는 67% 빠지고 이때 2016년 그 무렵에 한번 뭐 위안화 평가 절하하고 하던 그 무렵이었죠. 그때 한번 중국, 홍콩 한번 푹 빠졌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결국 2018년 고점 대비 코로나 때까지는 한 37%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선을 올라선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홍콩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항셍지수 다시 일간으로 보면은 지금 춘절 연휴 직전에 요 상황인데요. 설마 이게 더블탑으로 끝나기야 하겠느냐. 지금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MACD나 RSI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탑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월간 차트상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플러스 구간에 접어든지 얼마 안 되는 싱싱한 추세고 이 추세선을 올랐었고 하락 추세선을 올랐었고 뭐 아직까지도 빳빳한 양봉이 계속 이어지고 라고 본다면은 뭐 우리 시장도 조금은 더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고 가는 유동성 장세인가 했는데 이 그림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S&P 500입니다. 닷컴 버블 무너질 때 반토막 났습니다. 지수가 50% 밀렸고요. 금융위기 때도 고점 대비 58% 밀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팬데믹 때는 작년 3월에는 고점 대비 35% 하락에 불과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이 아래쪽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해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면 나오는 연준의 토탈 에셋, 총 자산 추이입니다. 이른바 연준의 대차대조표로 보시면 되겠는데 2002년 말이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 토탈 에셋, 연준의 자산, 내지는 보는 통화, 뭐 대차대조표 비슷한 개념인데 금융위기 때 갑자기 돈을 풀죠. 돈을 풀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 매입, 모기 채권 매입하면서 자산이 늘어납니다. 부채 쪽에는 찍어낸 현금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조 달러 정도가 이 기간에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줄여나가는가 하니까 시장이 흔들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불과 한 3개월, 4개월 사이에 그 수년 동안에 풀었던 3조 달러를 훅 풀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거 본다면은 이 연준의 총 자산 추이만 본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풀렸던 돈을 본다면은 이거 참 덜 오른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주식 좀 과한 거 아니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물러서고 있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그렇게 그거한가. 자, 거기다가 지난 2월 5일 날 다른 사람도 아닌 레리 서머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레리 서머스냐. 여기는 민주당의 브레인입니다. 빌 클린턴 집권 2기 때 재무장관 한 2년 했고요. 금융위기 상황에서 오바마 처음 취임하자마자 레리 서머스부터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옐런과 더불어서 연준 의장 자리도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그 상황. 하버드 총장까지 하다가 이제 지금 하버드대 교수로 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 부양책은 굉장히 야심찬 거는 인정하는데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리스크는 딴 게 아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핵심 내용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인프라 투자 비롯한 공공 투자 이거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재원은 나중에 어떻게 마련할래? 지금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 그냥 여력을 소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영구적인 어떤 수요 부진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걸 주장하면서 강력한 재정 정책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주창해 왔던 서머스조차도 지금 이런 식의 부양책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랬더니만 딱 이틀 후에 일요일 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두탕을 뜹니다. TV 인터뷰 두탕을 뜨면서 했던 얘기는 어쨌거나 내년에 가면은 미국이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 같은데 작년 팬데믹 이전에 3.6% 3.5% 했지 않습니까? 실업률. 그 정도면 완전 고용인데 갈 것 같다 해놓고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책이 통과돼야만이 이런 얘기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깎으려고 들지 마라. 통 크게 쓰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조차도 서머스는 대규모 부양책이 인플레 우려를 낳게 하는데 반면에 옐런은 그러나 인플레보다도 지금은 고용시장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2월 10일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 전에 수요일 날 밤이었는데요.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해마다 이맘때면은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준 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나 합니다.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국내 언론들의 헤드라인 보시죠. 저금리 자산매입 유지한다. 저금리 유지하고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지지한다.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 강조했고 채권매입 양적 완화도 유지한다. 인플레 우려 없다. 경기 낙관론의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시장 회복 갈 길이 멀다. 약간 옐런하고도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결이 다릅니다. 연설 제목부터가 Getting back to a strong labor market. 강한 노동시장으로 되돌아가기. 뭐 이런 얘기인데 내용은 꽤나 긴 연설에 뭐 첨부된 그래프도 많았습니다만 조금은 뭐랄까 그냥 스토리텔링에 그쳤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하다. 그 얘기는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서 일정한 급여, 안정적인 급여가 소득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참 실업률 좋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그래프도 보여주고 하는데 지금 와서 뭐 어떡하라고요. 다만 그 강한 노동시장까지는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완전 고용 달성을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조금 제가 의역을 하자면은 여기 대해서 뭐 인플레가 걱정이 되네, 금융시장의 버블이 우려되네, 뭐 아니면은 도덕적 해이가 어쩔 수가 있네, 이런 식의 잡소리 넣지 마라. 지금은 고용시장 살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한 것이, 자, 뭐 그래서 재정정책을 해라. 부양책 해라. 우리는 윤전기 돌려서 돈은 찍어줄게. 얼마든지. 그 자세는 여전합니다만. 그것과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연준의 의지나 연준의 이 말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백신 하는데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정적인지 그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자꾸 반복적으로 되는 이 봉쇄, 락다운 이런 것들에서 그냥 풀어주는 것이 더 낫지도 않을까 싶은데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는 없으면서 강한 노동시장의 중요성, 강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결국 그래서 요즘 파월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연준이 정책 지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뭐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재밌는 거는 또 윌리엄 더들리가 파월 의장 이 연설 한두 시간 전에 또 한 소리 한 게 있습니다. 글을 썼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갖다가 서머스와 더불어서 이어서 또 했는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연준대 넘버 3까지 겪었던 윌리엄 더들리가 하는 말이 슬쩍 연준도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기관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은 2018년 그때 10월이었던가요?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막 정신없이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채 1년도 안 돼서 제로금리 가고 양적 완화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뭐 화폐전쟁 같은 어떤 음모론적 시각으로 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양털깎기. 양털깎기에는 이따금씩 이런 어떤 중앙은행들도 활약을 했었죠. 그들의 뭐 역할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약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유동성 장세 무엇을 믿느냐? 돈을 믿고 있습니다. 아까 연준의 총자산 추이 보셨잖아요. 진짜 많은 돈을 풀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대로라면은 더 많은 돈이 또 풀릴 겁니다. 적어도 1조 한 5천억은 풀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 하겠다고 한다면은 정치권에서 합의만 된다면 또 나오겠죠. 거기 비하면 덜 올랐다고 할 수 있고 또 누굴 믿겠습니까? 저렇게 파월과 제니 옐런 저런 식의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이라고는 쌍두마차가 어떻게 하든 통 크게 돈 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유동성 장세는 이어지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만 보시죠. CNBC에 오늘 올라와 있는 재밌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거는 게임스탑 아시다시피 게임스탑 매니아는 대충 끝났을지도 모르겠으나 리테일 인베스터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여기에 머무는 것도 하는데 이 그래프의 의미는 그겁니다. 제일 위에가 로빈후드인데요. 매월 신규로 이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쯤이 200만, 뭐 여기가 300만 이런 식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2020년 이때부터죠. 한 3월, 2월 이 무렵부터 해서 이제 200만 그렇게 하다가 특히 작년 11월 거의 미국 대선 무렵, 그 무렵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뭐 이렇게 위블, 뭐 피델리티 등등 이 트레이드 할 것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확 이제 1월까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 꺾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즉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습니다만 아마 지난 우리 11월부터 한 1월 중순까지 봤던 그런 폭발적인 장세 내지는 뭐 쇼커버링을 유도하는 장세 그런 식의 그거는 아닐 것 같다. 조금은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이 유동성 장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이 꺾이려면은 아마 통화정책이 바뀌든지 통화 당국자들의 어떤 레토릭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가 생길 때 아마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